가령산 생태보건 기본계획안은 지난 1월 26일 중앙산지관리원에서 1차 심의를 거쳤으나 당시 복원의 목표, 재방지 대책 등 개혁의 일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그간 저희들 전문가를 포함한 검토를 거쳐서 금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보완된 기본계약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계획의 타당성과 재해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한 후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 강원도에서 제출한 전면 복원 계획과 달리 이번 계획에서는 곤돌라 및 운영도로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훼손산림복원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 환원이라는 기본 목표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설을 존치할 경우 지형복원 등 생태복원 자체가 어려우며 경제적 타당성 등 시설 존치와 관련된 계획 또 분석 자료 등 근거 제시도 없었습니다. 또한 활용할 경우 전제 조건이었던 올림픽 지원위원회의 결정 등 사전 절차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개혁의 내용적 측면에서 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지형 복원과 미흡한 침투수 관리 방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는 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자로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고 경사도나 지형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식생 복원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10월 재심의를 위하여 9월 말까지 보완된 복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하였으며 산림청도 실효성 있는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가려앙산 활관경기장 복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서 하루빨리 복원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 계속 지연될 경우 사회적 갈등은 계속 존재할 걸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산림훼손지 복원 후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강원도와 협력해서 조기에 복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복원과 관련된 중후부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